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실 그 은혜를 삼아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흡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만 나갈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참되신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답을 없네 말은 당해 우리에게 오늘 그 크신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아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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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모든 죄를 3절로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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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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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주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삶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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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를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베어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에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에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에
할렐루야.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돌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사랑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르시고 택하신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내리시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패역하고 타락하고 문란한 세상의 거대한 물길에 휩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정말 나의 힘이나 공력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오로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이 아름답고 성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새롭게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2주년 교회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무명한 것 같았으나 유명했고, 가난한 것 같았으나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겠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것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풍족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돌아보니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큽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허락하실 시간에는 받는 기쁨보다 더 큰 주는 자의 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나 만족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이나 만족,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더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뜨겁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실하게 배움으로써 더 깊은 영성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새 일꾼들을 택하고 그리고 세워주며, 또한 세워진 일꾼들에겐 자원의 마음과 배움의 갈급함과 헌신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귀한 주님의 사역들이 조금 더 막힘이 없이 풍요롭게 이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서부터 정미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여 실력과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돕고 있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무기인 기도와 물질로 정성껏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직스러운 동역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루터기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마다 포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 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또 이 재단을 이미 섬긴 아버지, 그러한 귀한 목회자님들, 주님, 늘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셔서 훗날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나 아쉬움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귀한 부흥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주옥 같은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간 시간마다 먼저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하여서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생기게 하시고, 거룩한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달려오고 있는 심령들, 또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여 못한 그러한 성도님들,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주님 굽어 살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사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에 실어 올리는 저희들의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지혜와 아버지 정말 체험의 영들, 아버지 또한 섭리의 영들 충만히 부으셔서 각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진정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오신 교회나 또한 목사님의 목회 일정에 세심히 간섭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섬길수록 날로 귀한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알아서 내려가시네. 이쪽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따로 읽지는 않지만 들어오실 때 뒤에 헌금함에 내주시면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한꺼번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궁금하신 분은 내용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진관감리교회 담임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7시, 내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날은 8시, 11시가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8시에 더 오실 분은 오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시고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에 열어주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이름이 복이 있는 이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드린 손 가지고 세상에서 일할 적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며, 그 손들 모아 기도할 적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저희들의 이름 세상 어디서나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거리 계속 넘쳐나는 감사 대행진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두고 간증할 간증거리 넘쳐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풍성한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으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화면 좀 전환시켜 보시죠. 화면 좀 여기 되는지. 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처음 왔지만 이제 보니까 아멘 소리는 별로 안 커요, 그죠? 아멘.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아멘 소리 크게 할 마음도 없고 또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와 또 말씀을 읽는 목소리가 그 교회의 또 그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만 여기 오기 전에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밴쿠버에 있는 주님의 제자교회 거기에서 12번 제가 집회를 하고, 어제 이제 출발해서 오늘 새벽에 아틀란타에 도착을 했고 이제 아까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10번 이상 집회한 적이 없는데 거긴 12번 온 김에 많이 해달라 그래서 12번 집회를 하고 와서 목이 조금 가라앉았는데, 저는 PPT를 가지고 5시간 할 겁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새벽, 내일 저녁, 또 주일날 1부, 2부에서 5번의 말씀을 PPT로 전할 테니까 성경 다 띄워드릴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경책 덮어놔도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화면을 보고 읽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쪽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안 와도 상관없고요. 내일부터는 앞으로 좀 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 집회는 옆 사람이 참 중요해요. 옆 사람, 옆 사람과 이제 인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고 싶은데 옆 사람이 냉랭하면 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가 없고 내일부터는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옆 사람, 옆 사람 얼굴 보고 하면 인사합니다. 옆에 앉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냥 앉으시고 내일부터는 옆에 누가 앉나 잘 보시고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얼른 자리 옮기시는 게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한국에서 집회를 거의 매주 하고 있고 또 미국 집회도 1년에 두 차례씩 꼭 들어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주 연회에서도 좀 알려졌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제 별명 알려드릴게요. 별명 한국에서 제 별명은요 뭐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현식 목사님은 끝내주시는 목사님. 네, 아멘 하신 분들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해서 끝내주는 게 아니고 제 시간에 끝을 딱 낸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끝내주는 목사라 그래요. 예, 저 말씀 오래 안 합니다. 부흥에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딱 한 시간만, 딱 한 시간만 말씀을 전하는데 PPT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또 말이 제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두 시간 분량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철이라는 사람이 내 머리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외출하기 전에라는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서 앉아 계신 분들 이제 내일부터 좀 앞으로 와야 될 이유가 있죠. 예, 글씨가 작아서 잠으로 천천히 앞에 계신 분들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지 마세요. 거울 대신 책상 위에 세워둔 당신의 사진을 보세요. 얼굴 근육을 움직여 그 표정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 얼굴을 그대로 들고 나가세요. 책상에 세워둔 당신은 늘 활짝 웃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우리가 지금이야 뭐 사진을 찍고 현상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어디 놀러가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으면 수백 장의 사진을 현상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고릅니다. 골라요. 잘 나온 사진. 그래서 단체 사진도 괜찮고 셋이 찍은 사진도 괜찮고 독사진도 괜찮고 잘 나온 사진에 몇 가지 기준이 있죠. 선택의 기준 첫 번째 일단 행복해 보여야 돼. 행복해. 내 얼굴이 아주 행복한 얼굴. 두 번째 기준은 남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상 찡그려도 아무 상관없고 내가 환하게 웃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액자에 집어넣어서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게 되죠. 한번 집에 있는 사진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우리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옆사람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시작. 참 제가 한 가지 잊었는데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참 잘하셨어요. 그죠? 제가 저기서 셀 때는 14명이었는데 찬양할 때 보니까 18분 4명이 어디서 오셨는지 채워가지고 아주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네요.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해주시죠.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제가 순서를 보니까 내일 저녁에도 또 있던데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없는 그런 얼굴 표정 짓지 말고 좀 환하게 웃으면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시작. 제가 이번에 다섯 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체 주제를 제가 미스에서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전체 주제는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체 주제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인데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배심을 주고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웃어야 되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할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성경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표정, 읽는 자세, 읽는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시간인데 말씀을 읽을 때는 배심을 주고 톤을 조금 높여가지고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겠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어 봅니다. 그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얘기는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는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제가 내일 저녁에 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웨슬리는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는 행복이다. 크게 외쳐봅니다. 기독교는 행복입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네, 그렇게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하지 말고 좀 얼굴 표정 좀 환하게 지으면서, 행복한 표정 지으면서 다시 한번요.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자,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스피리추얼,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피지컬, 바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 받았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죽어서 천국 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거기다 조금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겠어요. 나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그럼 구약 성경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보십시오. 구원은 곧 뭐냐? 행복이, 행복. 구원 받았다 그래놓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거지 죽상이 되어 다니고 늘 불행을 노래하고, 그건 진정한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요, 죽어서 가게 될 천국도 물론 소유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구원받은 나는 참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어요. 제발 얼굴 좀 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해는 돼요. 이해는 지금 저기 한 두 사람 정도가 얼굴이 약간 아직 안 펴졌는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방공 교육을 받아서, 방공 교육,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의식이 있는가 하면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게 있어요. 다 있어요. 이 낯선 강사가 딱 나타나니까 지금 한 두 사람 정도는 도대체 저 강사가 누굴까, 예?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차하면 신고할까, 이런 방공정신이 지금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갖지 마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고, 또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요즘 뭐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어디 뭐 네이버나 어디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가서 이연식 목사 치면요 제 쫙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의심, 수상 뭐 이런 생각 다 내버리고, 여러분 얼굴 표정 좀 다시 한번 하겠어요. 그 얼굴 좀 제발 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활짝 편 얼굴을 가지고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겠어요. 구원받은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해놨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여, 여기를 빼고 땡땡땡 해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구원받은 이연식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도 눈을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아무개여 자기 이름을 대면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든 백성이냐. 구원받은다는 행복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행복을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원받은 땡땡땡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구원받은 이현식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든 백성이 누구냐.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너무너무 담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자꾸 말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람 또 웃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만 웃고 내일부터 웃지 못하고 이게 아니고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고 아멘을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내년에도 웃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웃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바로 무장해야 돼. 무장.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웃음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마귀 쪽이죠. 마귀 쪽.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쪽으로. 그럼 마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빼앗긴 존재, 빼앗긴 존재. 과거에 우리는 마귀 쪽에 있어서 마귀가 많고 주물렀는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마귀 쪽에서 보면 빼앗겼어요 우리를요.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귀 쪽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 쪽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배가 아픈데 빼앗긴 여러분들이 어거스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마귀는 배가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파도 너무 아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우리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의 잠에 취해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뼈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눈뜨고 봐주지 못하는 지금 사탄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 바로 마귀를 바로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눈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죠. 입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돼. 무장. 무장하되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무장. 지체.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바로 눈과 입을 잘 무장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이에요. 눈. 두 가지 면에서 무장해요. 두 가지. 첫째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허상, 껍데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만 장군의 겉으로 드러난 허상 껍데기에 집중한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의 실상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그 당시 세상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저주받은 병이라고 불렸던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의 진짜 모습, 진짜 모습.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만 장군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 껍데기를 바라봅니다. 나만 장군은 우리나라 군대 장관이야.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야.
좋은 집에 살고 있어. 저 가슴에 단 훈장 좀 봐. 크고 존귀한 사람이야. 큰 용사야. 문둥병자였지만 그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나병환자, 문둥병자, 나만 장군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졌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만은 좋겠다, 나만은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의 의학으로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그 당시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가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나만은 좋겠다, 나만은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 아니죠. 국률이 여긴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앞에서 침 흘리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작은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을 하고 있었던 작은 소녀는 어느 날 나만 장군을 바라봤을 때 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바라봤지만 또 한 가지 사실, 그의 실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나병, 나병에 주목하게 되었을 때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살던, 제가 포로로 붙잡혀왔던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마리아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주인님의 그 나병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바로 겉으로 드러난 허상에 집중하지 않고 바로 그의 실상 나병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바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으로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바로 그 사람은 영적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죄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껍데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없는 그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기쁨의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갈까? 자기 자신을, 나를 바라볼 때 내 앞에 산적한 앞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배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열두 정탐꾼 중에서 열 명의 사람들은 앞에 펼쳐진 앞에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었죠.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네피림,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명의 사람들은 앞에 펼쳐진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영어 G자로 시작이 되는 네 가지 G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눈앞에 펼쳐진 그레이 포도 열매를 바라봤습니다. 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견고한 성읍들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랬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사실,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로 네 번째 쥐, 바로 메뚜기 의식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돌아왔던 두 명의 사람들은 앞에 펼쳐진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배후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결국 그들은 뭡니까? 큰 쥐의 사람 두 가지에 그들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영적 거인들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되었지만 눈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분명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사실을 보는 눈 중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눈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문제 하나씩 하나씩 골고루 쳐다보는 거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배후에서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문제를 이기게 되고 약속을 이루게 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배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파가니니라고 하는 바이올린 그 연주자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그 당시 그분에게 붙은 말은 뭐 바이올린기의 황제, 왕자, 뭐 왕, 대왕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썼죠. 너무 바이올린을 잘해가지고 바이올린의 악마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연주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설에 의하면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파가니니가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줄이 하나 끊어졌대요. 줄이 하나. 그래도 뭐 세 줄이니까 이제 네 줄 중에 세 줄 남았으니까 뭐 거기 청중들도 파가니니 정도는 뭐 저 정도 그 문제 없겠지. 역시 파가니니가 세 줄까지 연주를 해요. 또 끊어졌대 또. 그 사람들이 약간 술렁술렁거렸죠. 아무리 파가니니라도 저 두 줄 가지고 저 곡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다 기우입니다. 파가니니 연주예요. 또 하나가 끊어졌대요. 또. 그때 사람들은 진짜 소리를 내면서 술렁술렁거리는 거죠. 천하의 파가니니랄지라도 저 남은 한 선, 가장 저음을 내는 G선 그 하나 남았는데 그 저음을 내는 G선 하나를 가지고 남은 저 어려운 곡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다들 생각했는데 파가니니가 마지막 그 G선 하나 가지고 남은 곡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일동 기립을 해가지고 파가니니를 연실 연호하면서 역시 너는 대단하다 다시 한번 그의 실력이 입증되었대요. 입증.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물질의 줄이 뚝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붙잡았던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죠.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건강만큼은 자신했는데 건강에 이상신호가 생겨지게 되고 건강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줄이 끊어져 나가고 이런 줄이 끊어져 나가고 이런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다 끊어져도 G선, God, 하나님과 연결된 선만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고 다시 부흥의 주역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내 앞에 엄청난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앞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 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눈이 복 있는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래서요. 자, 눈을 우리가 바르게 뜨고 살아가는데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껍데기 허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없는 그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고 나를 바라볼 때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나 자신의 그래서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눈만 잘 뜨고 바라보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살려낼 사람 많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눈만 바르게 뜨고 살아가도요 전도해서 살려낼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전도 얘기만 나오면 알아지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전도 또 전도하라 그러는가. 제가 전도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번 집회는 전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번에 밴쿠버에서 12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일반 집회와 전도 집회 섞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12번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전도만 하러 부르진 않겠지만 안 부를 것 같아요. 이 전도 쪽으로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싫어할 테니까.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전도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어요? 눈만 바르게 뜨면 살려낼 사람 많습니다. 시작. 왜냐면요 지금 이 어거스타 여러분 이 지역에요 이 안에 예수 없는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걸 정말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게 되면요 국률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작은 소녀처럼 저 영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고, 우리가 눈만 바르게 뜨고 바라봐도요 살려낼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우리의 눈이 그들의 예수 없는 실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 저 집은 나보다 우리 집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자꾸 그런 데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게 되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해도 예수 없는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죄라는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점이 지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알게 되면요 복음 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눈만 바르게 뜨고 살아가면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옆에 분에게 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하세요. 옆 사람에게.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좀 자신만만하게 다시 한번요.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자, 이유를 알려주시, 이렇게 말하세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요, 날고 기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날고 기는 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죠? 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천천히 바로 올라가지 말고,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그래서 날고 기면 공중과 땅을 다 잡아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날고 기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우리 자신만만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거스타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을 잘 무장하면, 입을 잘 무장하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성경 세 구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어요. 잠언 13장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복이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냐, 입으로 들어왔다가 입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 복이 입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입으로 나간다. 두 번째 시작.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아니 되고,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바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언어에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성취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이 씨가 된대요. 말이 씨. 씨는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말이 씨가 된다. 성취력. 두 번째, 언어에는 각인력. 박혀버려 이렇게요. 내가 누구한테 들은 말이 20년 전의 말인데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 언어의 능력 중에 하나가 각인이에요. 각인. 많은 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 치명적인 말 한마디, 30년 전의 말 한마디가 아직도 내 속에 박혀있어요.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신데 한 30년 조금 더 전에 술 취한 아버지 앞에서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뭔가 실수를 했대요. 실수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답니다. 뭘 뭐 깨트렸는지 뭐 하여튼 뭐 실수를 했대요.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그때 술 취한 아버지가 소리를 병력처럼 지르면서 이 딸한테 한마디 했대요. 한마디.
그게 가슴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그거 빼내는데 30년 더 걸려. 30년요. 이처럼 언어는 각인력,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 속에 박혀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는 견인력 끌고 가요. 우리의 인생을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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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면 죽겠네 그래요. 예? 보십시오. 배고파서 죽겠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배불러서 죽겠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슬퍼서 죽겠네 얼마나 슬프면 저런 얘기할까 이해가 조금 되다가도 좋아서 죽겠네 이 죽겠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죽을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언어의 견인력 때문에 우리 죽겠네 그러지 말고 한번 알려드립니다. 천천히 죽겠네 시작. 그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네 그러면 돼요. 이거 빨리 하니까 죽게 있네가 죽겠네 죽겠네. 예. 다시 한번 죽게 있네 시작. 이거 빨리 하면 뭐가 돼? 빨리 하면 죽겠네가 죽겠네. 예. 여러분 언어에는 견인력 끌고 갑니다. 네 번째, 언어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 방향.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는 작은 지폐지만 배의 키와 같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핸들과 같습니다. 자동차 핸들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자동차 오른쪽으로 합니다. 왼쪽 돌리면 자동차 왼쪽으로 하게 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말을 참 잘해서 천냥빚을 갚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 천냥을 빚졌는데 그냥 다 탕감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매를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밉상. 그래서 입만 열면 매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언어의 능력이 능력이요. 죽을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도 언어고 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 열두 정탐꾼의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 결론.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던 10명과 그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요 두 명이 틀렸고 10명이 옳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판단하십니다. 10명의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 두 명의 사람들의 말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이 옳았다 2명이 틀렸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을 잘했다 누가 말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이 옳았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오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신 다음에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해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가도 30분 1시간만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일의 집이 앞으로 어떻게 지어지겠구나, 신앙의 집이 앞으로 어떻게 지어지겠구나,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언어에는 성취력이 있고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추진력도 있게 되고 각인력과 견인력, 이 모든 일들이 이 언어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첫 번째는 긍정이 긍정, 예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노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나라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노라는 언어 같고 예스, 아멘, 긍정의 언어만 있다는 것인데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이런 얘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울증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방향을 트는 사람, 비관론자들, 우울한 사람들,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도
어떻게 그 모든 삶을 낙관주의로 바꿀 수가 있느냐,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훈련하게 되면, 그래서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항상 긍정의 언어를 자꾸 훈련하면 그 비관주의자가 낙관주의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밝게 살아가는 사람 바뀌어지게, 이게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학습된 낙관주의. 그냥 늘 어떤 사람이 있죠. 그냥 말만 하면 늘 비관적이고 또 우울하게 이야기하고 기질적으로 그렇고, 이런 사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학습하는 거예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꾸 긍정의 언어. 제가 올해로 목회 36년을 하고 있습니다. 36년째 목회를 이제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은퇴 10년도 남지 않았는데, 36년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는 요 입에다가 대못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 이 대목이라고. 예. 말을 내가 안 해서 그렇죠. 있어요, 교인들 중에. 예. 우리 교회도 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끔가다 보면요, 요 입에 대못을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입이 움직일 때마다 못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못합니다, 요 못이 왔다 갔다 해요. 네. 못 살겠습니다, 요 못이 왔다 갔다 해요. 못 해먹겠습니다, 못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들마다. 난 이 교회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 진관교회만 하더라도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 있습니다. 요 못이 왔다, 권사님들 중에서도 있고 집사님 중에서도 있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그 입에서 못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우리 읽어보겠어요? 자, 입에서 못을 빼내야 행복해집니다. 시작. 그래요, 입에서 못을 빼내지 않는 한 결코 그 사람을 행복해 줄 수 없습니다. 자, 입에서 못을 한번 빼보세요. 할게요. 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못을 빼내더니 뭐가 남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 어렵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못하세요? 다시 한번, 못합니다, 여기서 못을 빼냈더니 뭐가 남았어요? 그렇죠. 다시요, 못 살겠습니다, 못을 빼냈더니, 그렇죠, 못 해먹겠습니다. 해먹겠습니다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에게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말하겠어요? 그 입에 절대로 못이 찾아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제가 1988년 그 월드컵이 열리던 그 해 이제 3월 달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수를 제가 받고 제천 동부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4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목사 1년 차 정도 되었을 때에 그 당시 원주 제일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문창모 원로 장로님이 어느 평신도 주일에 저녁 예배 때 오셔 가지고 간증했어요, 간증. 그 당시 문창모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원주에서 문이빈후과라는 작은 의원을 개원해서 이제 운영하고 계셨고, 한때는 연세대 의료원장도 하셨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하셨던, 그래서 지역에서 존경받는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계 또 밖에서도 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이분이 오셔서 평신도 주일에 간증을 해, 간증. 벌써 오래전 일이죠. 한 시간을 했는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딱 세 마디. 당신이 장로가 좀 일찍 되셔도 일찍.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먼저 장로가 된 선임 장로 역할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대요. 지금 이제 원로 장로인데 이분이 이제 시무 장로 때. 시무 장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임 장로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기획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근데 그 원주 제일 큰 교회인가 주로 이제 장로님들이죠 다. 뭐 한 20명 이상 되는 장로님 이렇게 모여서 이제 기획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회 비전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목회 계획을 발표하고 목회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쭉 듣다가, 그리고 이제 딱 끝나게 되면 문창모 장로님이 선임 장로로서 항상 세 마디 우리 옆사람 한번 해보겠어요. 옆사람하고 옆 둘째 그저가죠 해봅니다. 이렇게 말해서 첫 번째, 좋습니다. 시작. 목사님 그거 들어보니까 참 좋으면 일단은 긍정. 두 번째,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합시다. 이 한번 해봅시다. 합시다. 동료하면서. 세 번째, 옆사람 인사합니다. 냅시다.
목소리 적을 줄 알았어요. 저 교회 일들 교회 돈 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장로들이 먼저 호주머니 풀러서 내놓고 한번 해보자고 냅시다. 우리 옆사랑 세 번 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시작.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조금 리듬을 넣어서 다시 한번요.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시작. 좋습니다. 합시다. 이분의 이야기의 논조가 뭐냐. 항상 주님의 일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더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그 장로님 한 덩어리 그리고 교회 전체가 다 긍정의 일들이 찾아오게 되더래요. 이런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항상 매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긍정적인 일들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긍정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의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늘 그렇게 말하는 부정이 또 다른 부정을 계속 가져오니까 계속 안 되고 안 좋은 일들만 자꾸 찾아오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긍정의 마음이 우리 속에 녹아지게 되길 바라면서 다시 문창모 장로님 했던 세 마디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시작.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제가 꽤 오래전에 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여선교회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거기 이제 여선교회 중에 대표들이 한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모여요. 꽤 오래전에 서남 목자교회에서 여선교회 전국대회가 열려지기 3,500명 정도 모여서 열려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큰 행사에서 격려사를 해야 돼. 격려사. 그 격려사는 원래 중학년에 어느 감독님이 하기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유럽 지방에 출장이 생겨지게 되면서 출장을 가야 돼서 펑크가 나 펑크가. 그게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지금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젊지만 10여 년 전에도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격려사를 할 급이 아니거든 제가요. 근데 저보고 격려사 해달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여성계 전국연합회 회장이 임성희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우리계 장로님이 장로님. 저한테 급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펑크가 났으니까 대신해달래요. 저도 뭐 어떻게 합니까? 대신해달라.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때 감리교회가 감독회장 선거 때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하나 잘 외치는 바람에 기립박수를 받아 기립박수. 구호 때문에. 그 다음에 계산중학교 열려서 또 제가 가서 격려사 했어요. 그 다음에 배단위에서 열려서 또 했어요. 3년 연속 제가 격려사 했는데 저를 3년 연속해서 여선교회 전국대회에 격려사 자리를 이끌었던 구호가 뭐냐?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알게 됐다. 여기 된다가 5번이 5번. 주먹을 쥐고요. 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외친 다음에 옆사람을 하이파이하면서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먹을 딱 쥐시고 된다. 아니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보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끊어줄 때 끊어주고 이어줄 때 이어줄 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두 번은 천천히 된다.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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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주먹을 주세요. 두 번은 천천히 세 번은 빠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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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주먹을 주세요. 자, 크게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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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이거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아침에 남편 나갈 때 여보 이쪽 오시라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제 잘 될 겁니다. 우리 집에 가는 거 둘씩 또 해봅니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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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겁니다. 우리 집.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된다고 말하면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되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항상 긍정의 말, 그냥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 된다고.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우리 다시 주목을 주시고. 근데 이거는요, 뭐 임원회 때도 하고 기획을 하고 전도 나갈 때도 하고 속해서도 하고 혼자도 길을 걸어가면 된다, 된다. 혼자 이렇게. 자, 잘 될 겁니다. 우리 어거스타 교회 하는 거죠. 주목을 주고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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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어거스타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저는 김치를 먹고 살아서 원더풀 발음이 여기밖에 안 돼요. 원더풀. 예. 제가 삼행시를 질 테니 여러분 운을 띄워, 운. 원부터. 자, 운 띄워보세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이게 원더풀이고 제가 할 때 해보세요. 원. 더. 풀. 우리 옆사람과 이 마음을 담아서 긍정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원더풀 시작. 아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다시 한번 원더풀 시작. 원더풀. 네. 우리 옆사람 한번 꼭 껴안고 혹은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시작. 또 합니다. 또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잘 풀릴 겁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시작. 여러분 행복은요 다름 아닌 긍정적인 입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돼요. 예? 나는 행복합니다. 그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상황 모든 게 다 좋아도 왕국에 있어도 나는 불행해. 이 사람은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앞에 했던 거 인사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우리가 사용할 언어는 바로 칭찬과 축복의 언어인데, 이건 여러분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건 책 제목입니다. 다 아시죠? 조련사가 이 돌고래 이 훈련을 시키면서 잘할 때마다 칭찬하면서 먹이 하나 집어넣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춤을 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남부 아프리카의 이야기는 바벤바족이에요. 바벤바족. 이 바벤바족의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벤바족은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마을 광장에 가운데 세워요. 죄를 지으면.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일손을 놓고 그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삥 돌려서 섭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죄 지은 사람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마을 광장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지금은 죄를 지었지만 전에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과거의 좋은 미담 사례를 찾아가서 얘기해줘요. 끝나면 옆 사람 또 말해요.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에 내가 어려움 나가서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또 누가 말합니다. 쭉 돌아가면서. 그날 재판에는요 검사 없습니다. 판사도 없어요. 오직 변호해주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 얘기가 쭉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잘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 끝나면 이제 사람은 북을 둥둥 치면 둥둥둥 막 죽을 쳐요. 예? 그리고는 이제 막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노래하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번에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허그하면서 그 모든 행사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좋은 전통이 지금은 그 마을에서 사라졌대요. 너무 좋은 전통인데 그 마을 사라졌으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것은요 지적하고 충고하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질한 거 아닙니다. 열 가지를 잘못해서도 그 사람 잘한 거 한 가지 찾아내어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사람 바뀌어지게 되겠죠. 칭찬은 밈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칭찬.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2008년 이제 여름을 넘어서 가을부터 새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2010년도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려 입당 예배. 1월 첫째 주에 자체적으로 입당 예배를 1월 첫째 드리고 4월 달에 봉헌 예배를 드려서 외부 사람을 초청해서 봉헌 예배 드렸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서 봉헌 예배 드렸는데 입당 예배 드렸는데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 예배가 마쳐지고 이제 교인들이 쫙 빠져나갈 때 제가 제 뒤에서 악수하고 인사할 거 아닙니까? 막 수고했다. 어쩌다 저쩌다 뭐 박사님 고생하셨다 뭐 아닙니다. 막 했어요. 이랬죠. 막 정신 나오는데 글쎄 갑자기 웬 남자분이 제 앞으로 급하게 오는데 머리가 시크한 분이 급하게 와요. 급하게.
그리고 소리를 평정처럼 지르고 저를 향한 주먹이 턱 밑에까지 와, 턱 밑에까지. 그때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모릅니다. 막 수고했다고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이 주먹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무 놀라서 제가 쳐다보니까 글쎄 우리 교회에 막 원로 장로가 되신 분이 막 원로 장로 되신 분이고 또 건축 위원장이에요. 시무 마지막 회에 건축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성전 이제 입당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요 머리가 허여신 원로 장로님이. 제가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분에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했나, 섭섭한 게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섭섭하게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입당 예배 드리나 그분이 수고하셨다고 박수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듬어 봤죠.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달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거였어요. 목사님 최고였어요. 최고. 달려오면서 보고요, 목사님 최고. 주먹은 뭔가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이 주먹이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난 너무 급해가지고 이것까지만 봤는데 이거 이분이 막 급하게 막 달려오면서 목사님 최고. 그런 나는 나 때린 줄 알고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제가 몸이 움츠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요 벌써 한참 지났는데 요번 제가 8월 25일 날 24일 날 이제 대성회를 끝나고 25일 날 왔거든요 카네다로. 그러니까 그 전주 20일 날 그 전주까지요 항상 그 장로님은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 이렇게 하죠. 똑같아요. 이분 다물고 그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 다물고 항상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하죠. 아, 똑같아요. 예.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 어떤 사람만 몸을 비틀어가면서 아, 이러는 사람이 쌍권총 두 개를 날려대는 사람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국 교인들 한국인들이 잘 못하는 것, 칭찬과 관계에서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칭찬을 잘 받아주질 못해요. 80대 노인 할머니 보고 아, 할머님 권사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60대처럼 보여요. 그렇게 칭찬하면요 그냥 여러분들 같으면 땡큐 이렇게 땡큐 고맙다고. 한국 사람 어떻게 하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그 다음부터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가요. 한국 사람은요 칭찬을 잘 못 받아줍니다. 그냥 칭찬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좋잖아요. 땡큐 하면 에이 아니에요 이러면요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칭찬 잘 못 칭찬을 칭찬 좀 하라 그러면 말이 꼬여가지고 하다가 막 이상하게 되니까 칭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집회하는 곳곳마다 펼치는 운동이 뭐냐 이거 예? 말하지 말고 그냥 추임새만 때는 조금 넣고 말하더라 간단하게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둘째 옆 사람 보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입을 이렇게 하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호칭을 불러가면서 최고입니다 시작. 자 우리 정일남 다리 목사님 이쪽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 한 쌍권정 두 개 날려드리겠어요. 자 우리 목사님 최고. 지금 뭐 뒤에서 너무 좋아하고 계셔요 지금. 뭐 어깨가 들썩들썩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우리 사모님한테 쌍권정 두 개 날려드리면 우리 사모님 최고. 네, 또 여기 장로님들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 한 말입니다. 장로님들 최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항상요 이 운동을 버려보세요. 이 운동.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누가 어떤 집사님이 수고하고 일하고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 봤어요. 그러면 집사님 뭐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수고 많으시다고 이 말로 하다가 꼬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지나가다가 집사님 그런 다음에 세 번만 그럼 해석은 이분이 알아서 하세요. 아 내가 이래서 나한테 이거 하는구나. 예. 이쪽에 누가 잘하면 권사님 세 번만 흔들면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그분이 알아서 최고로 해요. 다시 옆사람 인사하겠어요. 요거 절대 여기서도 힘들다고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이거 예? 큰일 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제 옆사람 보고 최고입니다 시작. 그래도 주일날도 여러분 나가다가 목사님 보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좋겠지만 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럼 해석은 알아서 목사님이 다 알아서 저번에 요 부분에서 은혜 받아서 그런가 보다. 예. 또 때로 기분 좋으면 싼 거 좀 두 개 날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 시작을 하는 여자 장로님은 싼 거 장로님 그분 한문 선생 하던 그분 몸을 비틀어가면서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 것만 이렇게. 여러분 칭찬이 참 중요한데 칭찬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칭찬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받은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왜냐? 읽어봅니다. 시작. 거울은 시작.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거울은 절대로 여러분들 보고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거울이요. 내가 환하게 웃어주면 거울도 나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인상 팍 쓰면 거울도 나보고 인상 팍 씁니다. 세상에 사람들 다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환하게 웃어주고 칭찬하고 축복할 때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저주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 손가락을 모르겠어요. 그건 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언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언어가 메아리가 돼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거울 같기 때문에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칭찬을 옆 사람 먼저 칭찬하는데 쌍권총 날리면서 집사님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냥 만날 적마다 이거 흔들어주게 돼요. 그 여기는 이제 어거스타 교회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큰가? 뭐 부속 건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죠? 이렇게. 예. 또 주차장도 넓고 우리는 은평 뉴타운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땅이 500평밖에 안 돼요. 500평. 근데 거기다가 지하로 두 개층을 파고 지상으로 5층, 6층 올라간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뭐 땅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부러운지요. 예. 참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 예배당을 질 때에 3층과 4층이 대예배실입니다. 그래서 부채꼴로 이렇게 되어 있고 4층을 떠받치는 큰 기둥 두 개가 있어요. 이름을 붙여서 약인과 보아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약인과 보아스. 근데 옛날 공법 우리는 뭐 이렇게 부채꼴이가 할 수 없이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지만 옛날 교회들은 이 2층 중2층 때문에 기둥이 많아요. 기둥이. 여기 이제 기둥이 없어요. 그죠? 이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지금 참 감사한데 대개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기둥 뒤에 가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시험 든 사람들은 다 기둥 뒤에 가서 기둥 뒤에. 아, 참 이상해. 여기 기둥 뒤 기둥 없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예. 어느 교회든지요. 은혜롭게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시험에만 들면 기둥 뒤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뭐 차별대우 한다니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입니다. 시작. 여러분 시험 들면 여러분만 손해. 여러분만. 예. 여러분 시험 들면 그 얼굴 표정도 바뀌죠. 언어도 바뀌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많은 사람들 기둥 뒤에 가 있는 사람들 인터뷰를 인터뷰 해봤어요. 왜 기둥 뒤에 갔느냐. 여러 요인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박 집사하고 김 집사님 자기 셋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아 목사님이 어느 날 공개적으로 박 집사와 김 집사는 잘했다고 칭찬해 자기 쏙 빼놨대요. 이렇게. 그때부터 목사님은 차별대우한다 그래서 기둥 뒤에 가가지고 인정머리가 있느니 없느니 그러고 말이죠. 예. 그래서 자기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기둥 뒤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봐야 자기 손해인데 앞으로는 기둥 뒤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냐 따라합니다. 거울 앞으로 가자. 다시 거울 앞으로 가자. 여러분 기둥 뒤를 가지 말고 거울 앞으로 가서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고 크게 외칩니다. 자화자찬하자. 시작. 자, 자화자찬이 뭐냐? 내가 나를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자화자찬의 원조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목사님이 칭찬 안 해주고 장로님 칭찬 안 해줬어요? 놓쳤어요? 그러면 내가 셀프로 하는 거 셀프로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을 보고 아무개야 너 참 수고 많았다. 예.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시킵니다. 우리도 이제 아파트니까 젊은 교인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오래된 교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 뭐 90세 넘어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또 일반 교인도 그런 분들도 있고 경로 여행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면 이상하게 연세가 들어가면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사진을. 그 사진 찍어준다면 아이고 이러셔요. 예.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얼굴이 너무 이제 흉해져가지고 사진 안 찍는데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자기는 사진 안 찍는데요. 예.
그 자기는 그 몇 살 때 그 찍었던 그 사진을 마지막 사진으로 두고 그걸 늘 보면서 이렇게 돼요. 이해는 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 제목을 제가 딱 대면서 노래를 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익어가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늙어가고 추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는 길을 가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어딥니까? 60대 50대 40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가장 잘 익은 모습. 그 연세가 90이든 80이든 70이든 지금의 모습이 인생의 전성기 전성기. 한 가지 조건이지 조건이. 바로 속사람이 건강할 때 이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시작. 그래서 지금 90대의 그 모습은요 허리가 좀 굽어지기도 하고 뭐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더라도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그 인생의 전성기 그 인생의 가장 익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린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우리 화면 이제 비춰져 보세요. 우리 저는 교인들에게 이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래요. 거울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고 늘 세 가지를 외쳐라. 자 우리 하면 자 해봅니다. 시작. 나는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난 내가 부지하게 좋다. 자 이렇게 이제 손거울을 이게 거울에서 저처럼 이렇게 보세요. 거울이요. 저처럼 이렇게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손, 거울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 얼굴을 보고 세 가지 외치는 게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무지하게도 고개 한번 돌리세요. 이렇게 자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자존심을 세워요.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자존감은요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 나를 우리는 자존심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여 자존감.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최상급 인생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나는 최고의 존재다.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존심은 낮은데 자존감만 자꾸 높이게 되면요 할퀴는 사람 할퀴는 사람 남들이 오지 못하고 확 할퀴게 되고 남들이 조금 뭐라도 확 할퀴게 되고 예? 그런 사람은 그건 마귀의 속성과 비슷하게 그러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사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높은 자존감 나는 하나님 만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무지하게 좋다. 자 화면 보면서 시작.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부지하게 좋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나도 많이 사갔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야 사고 났더니 또 익었구나 또 익었어. 예. 혼자 보기 참 아까워. 예. 자신을 향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과 입을 무장해야 되는데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 허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없는 그들의 실상을 바라볼 때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바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나를 바라볼 때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또 우리 자신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입을 가지고 살아갈까?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주먹을 딱 쥐고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자 시작.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항상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언어, 못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항상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다른 사람 바라볼 때 항상 칭찬하고 축복하세요. 말로 하는 게 힘들면 이거라도 잘하고 이거요. 예. 우리 한번 해보겠다. 옆 사람 보고 해보시죠. 시작. 옆 사람 보고 예, 예,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최고입니다. 항상 칭찬 아끼지 말고 축복하고 오늘 이후부터 서로 만날 때마다 누가 먼저 할까 질세라 먼저 이거 내밀 수 있는 먼저 최고라고 말해주면요 그 최고라는 말이 내게 다 돌아오는 거 이렇게요. 메아리가 돼서 축복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지배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내가 먼저 빌어주라. 근데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손해볼 것 손해볼 것. 저주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칭찬하고 축복함으로 이 어거스타 교회는 늘 칭찬하는 일들만 칭찬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아름다운 칭찬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나올만 합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뭐 제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제 자랑도 아닙니다. 제 집회는요 한국에서 제 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요. 뭐 나오라고 소리 안 해도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내일 새벽에는 7시 예? 내일 새벽에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 가지고 말씀 전할 거예요. 또 내일 저녁에 7시에는요 최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주일날은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4부까지 똑같은 설교 가지고 하지만 여기 와서는 1부, 2부 다 설교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8시에 1부 예배가 있고 11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섯 번의 시간 중에서 한 번이 지나가고 네 번이 남았는데 여러분 혼자만 나오지 말고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달랑달랑 나오지 말고 주렁주렁 나옵시다. 시작. 특별히 속장님들은 오늘부터 가서 전화통 붙들고 얘기하세요. 전화통.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전화 저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실습이거든. 이제 끝날 테니까 집사님 다시 해보세요. 집사님 이번에 끝내주시는 목사님 오셔서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알죠. 끝내주는 게 뭔지 알죠? 제 시간에 끝을 내줘.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야 대단한 분 오셨는가 보다.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집사님 집사님 이번에 끝내주시는 목사님 오셔서 전화 한 통씩 꼭 하세요. 오늘부터 돌아가 일찍 끝낼 테니까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주
일어나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십시오.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늘 불행한 모습,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당 가는 복도 주셨지만 이 땅 위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풍성함의 은혜도 같이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내놓습니다. 눈을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그 영혼의 그 심령 속에 예수 없는 그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린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 살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없는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저들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기쁨의 소식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시고 나를 바라볼 때 수없이 절대로 문제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복되게 하여 주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입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또 불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 항상 긍정의 언어, 된다고 말하게 되는,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칭찬하고 축복하고 엄지척할 수 있는, 칭찬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내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2분 동안 주여 한번 해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통솔하시기도 하겠습니다.